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람 이 소리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용서해.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경상북도 의성에서 올라와서 완전히 시궁창 출신. 난 시궁창 출신이고 우리 집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벌써 어릴 때 자기 집에 차가 막 다섯 대 여섯 대 있어. 그 침대 생활에다가 나는 우리 집사람의 엄마인 장모님이 소개를 해서 집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이제 나한테 결혼 안 하려고 도망가다가 이제 엄마가 너 절대 그러지 마라. 이 전도사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사람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계속 덤비는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한 간증을 한 대 한번 들어보실래? 그러면 예배 시간 5분 늦게 끝나야 돼. 5분 늦어도 괜찮아요? 5분 늦게 얘기해드려봐. 내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리 이모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 성령 세례 헬리콥터를 돌렸다고. 그런데 우리 이모님이 하루 나버려. 강훈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빨리 저 신발 신고 가방 들고 준비해라 그래요. 고고녀니까 오늘 저기 저 어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뭐 교회가 뭔지 그때 성령만 받아서 방언만 할 줄 알았더니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된지 교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걔 갔더니만은 우리 이모님이 을지로 사가 당산시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더니 집이 큰 집이었는데 그 집으로 딸 데리고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한 여자가 하얀 한복을 입고 천사처럼 생겼어. 천사처럼. 그게 우리 장모님이야. 천사처럼 생긴 거야.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김지민은 저리 가라요. 우리 장모님이 한번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모든 남자들이 다 쳐다봐요.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봐. 설악산 등산을 가는데 장모님 모시고 가는데 등산 가는 사람이 산을 안 올라가요. 우리 장모님 주위에서 이게 구경하려고. 그렇게 이쁘게 생겨서 우리 장모님이 근데 우리 장모님은 어떤 여자냐. 전라도 김제 알죠? 김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도 이쁘게 생기니까 부잣집 아들이 먹어버렸어. 조폭의 두목. 아니 진짜 조폭의 두목 아니고 부잣집 저 사람 아버지가 이제 부잣 아들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군산 가서 사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군산천이란 말이에요. 군산 가서 사는데 교회를 취직하자마자 새새색 때 이웃집을 잘못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된 거야. 재수 없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도 때와 시간이 중요해요. 그 새새색 때 예수를 믿으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자마자 바로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면 집에서 신랑하고 잘 생각이 있어 없어? 받아봐야 알지. 교회에서 처리만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대씩 쌀을 퍼가지고 교회에다가 탁 성미통에다가 하루에 한 대씩 쌀을 퍼서 옛날 시대니까 쌀을 퍼붓고 그리고 초를 하루에 한 각씩 사가지고 강대상에 이 저 전기세 딸른다고 목사님이 전기도 안 켜주니까 촛불을 3년 동안을 촛불을 밤에 안 껐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사무엘처럼 나는 불을 끄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끄지 아니하 가지고 3년 동안을 촛불을 밝힌 거야. 그리고 그 앞에다 성경을 펴놓고 3년 철학기도를 했어. 3년 철학기도 하니까 이제 신랑이 우리 사람 아버지가 그냥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해를 못하지. 하루는 이제 제삿날이 또 조상들 제삿날인데 자기 부인 세세대 보고 우리 사람 어머니 나의 장모님이란 말이야. 오늘은 제사 준비를 하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준비하면 돼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면서 하면 된대네. 또 그따위 소리 듣지 마라 제발. 아멘. 탁 제사 그냥 안 한 거야.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그 다음날 딱 집에 들어오는데 칼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칼을 던졌는데 이 칼이 몸에 안 맞고 요 발가락 갈라진 데 있지. 발가락 갈라진 데 여기 칼이 딱 꽂혀가지고 바로 떨게 된 거야. 그날부로 짐을 몇 개 싸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왔어. 저 우리 장모님이 도망을 오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야. 삼각산에 올라갔어. 하나님 나는 갈 길 몰라요.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 세세댁 젊은 그 부인이 삼각산에 무서운데 거기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라. 아멘. 세계적 은사가 임해버렸어. 일어나라. 일어났어. 내려가라 산을. 그래서 홍제동에 거기 홍제동에 거기 저 순봉교회 뒤에 거기 홍제동 그 서울역 사기던데 거기를 딱 내려왔더니 물찌개를 치고 가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저 남자를 따라가라 성령이 따라가면 너에게 거처를 줄 것이다. 그 따라갔어. 물찌개를 들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뭐니까 예쁜 여자가 따라오거든. 그 왜 따라와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따라가면 여기에 방을 하나 준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나도 교회 집사인데 그럼 여기 문간방에 있으니까 여기 이 방에서 살으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주인집 남자를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갔어요. 그에게 기도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딱 퍼부어. 지금 시내로 가서 누구를 만나면 당신의 사업을 도울 자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 그냥.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딱 갔더니 세상에 옛날에 친구를 만나는데 너 뭐하냐는데 사업장을 위해서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우리 장모님한테 소원이 뭐냐니까 나 시내에다가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달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나한테 축복기도 받고 하나님 역사하면 혼자 뛰어먹지 말고 이 운동을 위해서 좀 가져와. 안 가져오게 해봐 내가. 아멘. 그래가지고 만든 곳이 바로 을지로 사가 당산시장에 그 집을 사준 거야.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 당대에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한테 예언 기도를 받으러 온 거야. 숨어서. 근데 그 사진이 그대로 있어.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한테 예언 기도 받는 사진이 그대로 있다고. 할렐루야요. 세계적인 은사가 임해버린 거야.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세계적인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딱 앞에 앉아있고 사람들이요 수백 명이 줄을 섰는데요 그 예언기도를 받으려고 수백 명이 줄을 섰는데 우리 장모님이 한 사람한테 딱 한 사람당 성경구절 다섯 개씩을 때리는데요 그 나처럼 이게 성경은 많이 이게 읽어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곧 즉시 성경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구절 다섯 개가 날라오는데 성경구절 한 사람이 다섯 개니까 열 명이면 몇 구절이요? 50구절. 100명이면 몇 구절이요? 500구절이죠. 하루에 500구절 어떻게 때려요? 사람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지. 이걸 말을 다 해버려요. 그냥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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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으니까 읽어보고 해답을 얻으시오. 설명해 줄 시간은 없어. 통과. 이걸 하루에 100명씩을 때려야 되는데 내 순서가 됐어. 우리 이모님이 나보고 서래.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무당인가, 이게 뭐 별태가 다 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보리수처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 이렇게 서 있더니 하이 세상에 내 순서가 딱 됐더니 앉았다가 딱 일어서, 우리 장모님이 딱 일어서더니 보통 사람 앉아서 막 몇 점 통과 몇점 어떤 사람 녹음기를 막 갖다 대, 자기 하도 빨리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자기 성경 구절을 녹음을 해가요, 다 녹음을 해가는데 아니 이제 내 순서가 딱 되는데 딱 보더니만은 학생 딱 그러더니 딱 일어서 전사님 앉았다 딱 일어서니 혼자서 내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네 눈물이 앞을 가리. 그리고 막 울어. 내가 달려갈 고난이 다 보였대 그때. 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며 그러더니 학생 주님이 부르고 있다. 딴 생각하지 마. 한국이 좁다. 세계를 다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요, 참
진짜 웃기네. 난 고등학교 꼴등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뭐 세계를 타오. 다른 공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 가지 말해. 성경 읽으래. 또 하나 뭐래. 영어를 하래. 영어. 영어를 안 하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한국의 사역지는 좁다는 거야. 한국의 사역지는 좁으니까 세계가 학생 앞에 펼쳐지니까 꼭 영어를 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 전사님이 그때 예언기 중에 한 가지는 순종해서 성경은 중요한데 영어는 왜 너무 영어가 그리 골치 아파가지고 영어는 아예 몰라 그랬어요. 영어는. 근데 지금 내가 백 목사님을 만나서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순종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치명타가 된지 몰라. 아멘. 그래서 나 영어 못한단 말이야. 영어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보고 가라 그래. 나오면서 이모님은 뭐 와자 그랬더니, 이제 또 성경구를 다섯 개 써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그래서 이모님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 아까 전사님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 뭐 세계를 뭐 한국이 좁다 세계를 달라 그러고 뭐 어제 그랬더니, 그 이 전사님이 악령 받았지 그지? 이모님한테 그랬더니 이모님은 뭐라 그랬더니 내 입을 잘 때려 탁 때면서 하나님 역사 앞에 그 죄진다고 막 뭐라 그래. 그리고 이모님이 그 비판을 못하게 해요. 나를 신앙 양육할 때 우리 이모님은 사람 비판을 못하게 해요. 어떨 때 헌신예배 이렇게 저녁예배 가면 군목들이 설교를 하러 와요. 헌신예배 설교 중에 제일 못하는 설교가 군목 설교예요. 뭐 써가지고 읽는데 뭐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예배 마치고 재복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세상에 군목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보면 웃겨. 그 오면 집에 오면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예배 헛드렸어. 에이그 오늘 정예배 갔다가 은혜 하나도 못 받았네. 그러면요 대번 그냥 대번 기퉁머리 날라버린 이모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앞에 네가 뭔데 어린 놈 새끼가 벌써부터 뭘 그거는 설교도 아니다 그따위 소리 한다고. 그렇게 내가 양육을 받았어. 주의 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뭐 말하면 밥 먹다가도 기퉁머리 날라버려. 내가 이렇게 양육을 받은 거야. 주의 종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이제 신학교 다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우리 이모님 집에 인사를 하러 갔어. 갔더니 우리 이모님이 내가 군대 간 사이에 이모님이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군대 제대할 때까지 매일 숟가락 한 숟가락으로 성미를 떴어. 그래 하나님의 아들 정광훈 군대에서 절대 신앙 안 까먹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영적인 부모야 우리 이모님이. 그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하러 갔더니 점심을 해주면서, 점심 다 먹었는데 나보고 강훈아 그랬어. 예? 너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날 따라갔던 그 을지로 있던 전도사님 있지? 그 전사님 기억나나 그지?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 그래. 그 뭐예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목사님들만 막 300명, 400명이 모인대요. 그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그래서 나보고 거기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요. 나는 거기 안 갈라 그래. 이다이라고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나는 신학을 더 잘 배워가지고 나는 그런 데는 안 간다 그래. 그러니까 이모님이 날 데려가려고 살살 꼬시면서 여기 나 혼자 못 찾아가니까 나를 데려다 주고 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고 집에 가래. 그 내가 속았어. 갔더니 저 반포에 말이야. 응? 국무총리가 사는 아파트 말이야. 거기 다 거기 저 반포에 거기 저 함지방 옆에 있는 큰 거기 집인데 거기 여기에요. 주소 맞네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난 집에 가요. 그랬더니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이모님 그래. 신학생도 이런 걸 반해야 돼. 그래 앞으로 목회할 때 이런 게 재단사한테 돌아다니는 이단들한테 못 가도록 공부를 해놔야 되니까 와서 이걸 한번 보라고. 진짜 이단인지 한번 보라는 거야 나보고. 그럼 내가 이제 뒤에 이렇게 섰더니 또 사람들이 막 몇 명이 모여서 또 똑같아. 그때 5년 전에 본 거 똑같아. 막 몇 장 하는데 내 순서가 딱 되니까 말 안 하는 거야. 그냥 학생은 옆에 앉으래. 이때 그딴 사람 다 해놓고 나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애인 있냐고 물어. 그래서 내가 없어요 그랬더니 일어서라 그래.
있었더니 내 손을 잡고 우리 집 사람 방으로 데려 들어갔어. 우리 집 사람 방이 그때 지사님 대학교 4학년이었어. 피아노 전공. 문을 딱 열더니 둘이 잘해보라 그래. 아유, 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하도 쉽게 우리 장모님이 말해가지고 난 저 사람이 식문제 알았어요. 아니 자기 딸을 누가 그렇게 쉽게 넘겨주냐고. 난 식문제 알았다니까. 그 저 사람이 낮에 잠을 자다가 눈곱을 달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면서 나보고 막 바깥에 밀어내. 그나 한참 있다 바깥에 이제 보조기 서 있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보고 뭐 하냐 그래서 나는 신학교 2학년이다 군대 갔다 왔다니까 우리 엄마가요 원래 저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날 만나러 오지 마라 그랬죠 사람이. 나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안 간다는 거야. 절대 안 가니까. 나는 사모를 하기는 한다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을 했는데 첫째 내 신랑 될 목사는 서울대학을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장신대를 나와야 된다. 서울대 장신대 그리고 미국 유학 10년 하고 와야 내 신랑이 된다는 그것도 일반 목회하면 안 된대. 딱 백목사님 같은 사람을 참는 거야. 교수님 신학대학 교수님 요 사람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자주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씨 더럽게 생겨가지고 내 씨 그 퇴짜를 다 하고 나오려니까 우리 장모님이 들어오라 그래. 그 우리 애가 뭐라 그러더냐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런대요 그랬더니 하,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집사람하고 나하고 붙이려고 딱 청년이 신학생 전사님이 들어오는데 환상이 딱 보였는데 환상이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결혼해서 웨딩드레스 입고 탁 출애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우리 장모님이. 근데 나는 또 왜 집사람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냐면 도저히 내가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도저히 못 데리고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나도 안 된다 그랬더니만은 우리 장모님이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50만 원을 주면서 그때 50만 원 큰 돈이요. 1979년도 50만 원을 주면서 전사님 이 돈 쓰고 떨어지면 또 오래 나보고 자꾸 집사람하고 만나게 하려고 그 일주일 썼더니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또 돈 생각이 나서 또 갔어 거기를. 갔더니 또 집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돈을 딴 돈을 주면서 탁구 치고 오라 탁구 치고 그 집사람이 탁구는 치고는요 쌩 하고 집에 가버려. 또 그리고 막 밖에서 들어보면 지 엄마한테 막 퍼부어요. 왜 저런 새끼를 데려와가지고 그러냐고. 아니 새끼란 소리는 안 했어. 새끼란 소리 안 하고 왜 저런 사람을 우리 집에 자고 데려오냐고. 근데 계속 장모님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데 참나 기가 막혀서 참 집사람요 그때 나한테요 쫑고 준 거 나한테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다 당했어. 내가 화풀이 다 했어. 얘 하나 딱 낳자마자 내가 그냥 그때부터 막 조져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참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하고 나하고의 이 그 신세가 나는 거지고 저 사람은 하늘 끝까지 높으려 갔는데 시집을 오는데 시집을 보내는데 우리 장모님이 뭐냐면 내가 딸을 너무 곱게 키워가지고 밥하는 걸 못 가르쳤다 그러는 거야. 밥하는 것을. 그 나는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집을 따고 왔는데 결혼 주례를 여기서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희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김충희 목사님이 딱 결혼 주례를 하고 신혼여행을 간다고 이제 해놓고 우리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기도원 가고 신혼여행비 전체를 다 헌금했단 말이에요. 아멘. 왜 내게 물질이 안 떨어진지 아세요? 오늘 내가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밀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혼여행 안 가고 전체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헌금을 다 하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정말로 밥을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이구 세상에 우리 집에 왔는데 말이야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첫밥을 얻어먹으려고 아들 결혼한 거 첫밥 얻어먹으려고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있어서 아침 일어났는데 저 사람이 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침밥을. 그래 난 농담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로 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를 깨우는 거야. 막 전사님, 전사님 빨리 일어나봐, 일어나봐. 밥하는 거 좀 가르쳐줘봐요. 밥하는 거. 나는 자체를 해봐서 잘하지. 그래서 살을 씻고 물을 손가락에 둘째 마디 여기까지 물을 딱 부으라고. 그때 내가 가르쳐준 걸 지금도 써먹어 저 사람.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절대 밖에 나오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거기에 밥 저기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왜? 밥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밥을 다 해가지고 집사람 해가지고 차려놓고 어머니 밥 먹으러 나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집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 사람 소개소에 연락해서 그 처녀 하나를 밥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보냈어. 보내가지고 월급은 제가 집에서 주고 이랬으니 뭐 얼마나 이게 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껍보리 세 대만 있어도 어디 가지 말라고. 더럽대 진짜로. 가면요 처남하고요 그 처형 이런 사람들이요 내만 가면요 대부분 눈으로 미워해요. 왜? 저 사위가 우리 집에 돈 뜯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해. 더럽더라고 진짜로 그거. 근데 하루는 제가 집을 딱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래. 전사님, 예? 그 저기 여기 유코아 백화점에 뭐 사러 갈 게 있는데 저 운전 좀 해달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해드리죠 뭐. 다 타세요. 그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타고 내 차 운전해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백화점에 사러 갔는데 다 따라다니는데 뭐 사가지고 다 무거운 거는 날 들로 나보고 들고 오라 그러는데 내 거는 하나도 안 사줘요. 전부 세상에. 그러니까 껍보리 세 대만 있으면 제가 집에 가면 안 돼.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 것만 사는 거야. 근데 내가 화가 딱 나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이 다리 아파 못 따라다니겠네요. 나 여기 의자에 앉아 있을 테니까 다 사가지고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화장실 앞에 의자에 내서 딱 거기 백화점 거기 앉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고 더럽나이다. 돈이 없다고 지들끼리만 사고 나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버지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내 앞에 어떤 여자가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왔어. 딱 주워서 보니까 세상에 돈이 말이야 거기에 꽉 찼어. 그래도 그건 가져가면 전도사 아니지 도둑놈이지. 그래가지고 소리쳤어. 이거요 누구 거예요? 그때는 카드가 없는 세상이라서 지갑이 누구 건지 몰라. 이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30분 소리 질러도 주인이 안 나타나. 안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 내가. 우리나라의 민사법에 돈을 추수면요 주인이 안 나타나면 추순 사람의 소유입니다. 우리나라 민사법에. 그러면 경찰에 갈 것도 없지 뭐. 왜냐면 30분 소리쳐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다니면서 좋은 거 다 샀어. 다 사가지고 이제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왔어. 오더니 가자 그래. 가자고 나도 산 걸 딱 들고 이게 뭐냐 그래. 나도 샀습니다. 돈이 어디였냐 얘. 직접 주셨습니다. 위에 계신 아버지가 직접 주셨습니다. 직접 줘요. 여러분 오늘 이런 권세가 임해야 돼. 물질의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요. 하루는 집사람하고 신혼 초에 둘이 사는데 저 사람이요 나중에 본격적인 목회를 하면 놀러도 못 다닌다고 남의 집에 교육 전수할 때 요때나 놀러 다녀야 된다고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노는 날 공휴일 날 저 청평에 거기에 유원지에 거기에 놀러를 갔어. 나는 남이섬에 갔다고. 가가지고 이제 나는 다니기도 싫은데 저 사람은 막 그냥 막 가자고 해가지고 가기도 싫은데 그냥 에이씨 더러워서 내 씨. 이래서 내가 관리비 많이 나와서 내 안 한다고 내 싫은데 그냥 이런 날 그냥 저 밖에서 성경을 읽으면 제일 돈데 말이야. 괜히 쫓아가려고 그래. 그래 불평해가지고 근데 아 이제 다 놀다가 오후에 한 4시 되는데 시외 버스 타려고 이제 그때 차가 없는 시 우리나라 차의 문화가 없는 시외 버스 타려고 줄을 섰는데 세상에 유원지에 가서 돈을 다 써서 한 달치 생활비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 저 사람은 부잣집 출신이라서 돈을 아까운 줄 몰라요. 내일 일을 생각하네. 그냥 있는 건 다 써버려야 돼. 저 사람.
그 나는 말이요, 이거 내일부터 이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팔짱을 딱 끼고 줄을 섰어. 표 끊는데 시에 버스 섰는데, 주여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묵상을 딱 하고 눈을 떴더니 바로 내 앞에 돈이 들어져 있어. 나는 이 돈 주는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앞 사람이 그 돈을 밟고 있어. 이렇게 앞 사람이 주여 저거 발견 못하고 그대로 옮기게 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딱 옮겨가요. 밥은 내가 밟아버렸어. 내가 딱 밟고요 가려운 척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도 내일 먹을 게 떨어져 봐야 그 심정을 알아요. 가려운 척 하면서 이렇게 하다 신발등을 고쳐면 척하고 주머니 쥐고 주머니 넣었더니 저 사람이 뭐하냐 그래. 내가 저것만 그래서 돈 주셨다 그랬더니 저 사람도 도덕년이요. 내가 빨리 도망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하고 도망가서 도망가가지고 저 뒤에 골목길에 한 시간 숨어 있다가 거기 있는 손님들 다 간 뒤에 다시 와가지고 차 타고 왔다고. 아이고 참나. 아이고 아버지. 이런 식으로 시작된 이 물질의 역사는요. 그러면 왜 이 내가 가는 데는 물질이 안 떨어지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왜 역사하시냐? 오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테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혼에 탁 튀었다가 탁 튀어나오지 말고 나의 지정이를 삼켜야 돼.